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제이키즈입니다. 드디어 저희의 음악 방송 일주일이 끝났습니다.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. 맞아요. 진짜 엄청 빠르다. 신나게 달렸습니다. 엄청 신나게 그냥 싹 다 뒤집어놨어요. 새로운 경험 쌓아오고 저희의 정신도 약간 뒤집힌 느낌. 아직 익숙하지 않고 제가 진짜 어려운 것 좀 많아가지고. 근데 개인적으로 가세현 선배님께서 항상 잘 챙겨주셔서 활동이 겹치지 않아요. 너무 감사했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없어. 영광이 해주셨어. 이제 홀로석이 해야 돼. 홀로석이 해야 돼 이제 우리.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말씀해. 노래 틀라 그래. 빨리 잘하고 있다고. 알겠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잘하고 있어요. 다음 확실히 이번 주 활동하면서 일단 보는데 진짜 한 명 너무 잘 약간 도와주면서 너무 무대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우리도 확실히.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뮤직뱅크 출뱅길도 되게 여기 어디지?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음에는 훨씬 더 잘 잘했어. 포토도 거기 찾았으니까 거기 이렇게 쓰면 돼. 맞아요. 계속 거기 쓰는 거. 우리도 드디어 포토 조립. 그런 거 알아? 사실 몰랐어. 그래서 다시 쭉 혼자 걸어가고 계신 거야? 맞아요. 어디 가지 지금? 어디 가는 거? 나는 분명 한번 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쭉 가더라고. 죄송합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저희 뭐 그 일주일도 끝났지만 팬사인회도 팬사인회도 오늘 끝났습니다. 예, 미모 첫 팬사인회가 데뷔하고. 팬사인회였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죠? 물론 오랜만에 미니 팬사인회 하긴 했는데 팬미팅 약간 헷갈렸다. 미니 팬미팅 다릅니다. 다들 그 아이스크림 주스 다 잘 드셨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쁜 버튼이라 어느 분들께서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거 잘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. 너무 잘 드셨다고 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추스 맛있더라고요. 저희도 너무 잘 먹었어요. 저 맛있더라고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팬사인회 끝났는데 소감이 다들 어떠신가요? 오랜만에 했잖아요, 되게. 맞아. 오랜만에 니너부터. 소감을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볼 때 그런 감정. 약간 되게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싶고 막 너무 반갑고 약간 그런 감정들이 계속. 빨리 또 다음 팬사회 기대되겠습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승민 씨는 어떠셨나요?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오시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았잖아요. 그죠? 맞아요. 아 그만큼 이제 또 알려졌구나 이렇게 싶어서 너무 반가웠어요. 처음 분 감사했습니다. 맞아요. 오랜만에 뵙는 분들 진짜 뭐 물론 관객석에서 많이 계셨는데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오랜만에 리노 형이 어릴 때 알았어요.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네. 맨
맨날 컴퓨터로 뭐 보면서 동방신기 선배님들이랑 와, 딱 저희랑 혈통이 겹쳐가지고 와 진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 맞아요.